하도제, 안녕하십니까. 사마을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마을 TV의 수진입니다. 오시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 오신 분은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리뷰의 책은, 오늘은 2022년 5월 13일 목요일이고요. 소재 88번째입니다. 과거 위기와 저항을 통해 바라본 미래 경제혁명, 말란의 경제, 제1세상 커지는 최근성 무게. 리드리드 출간을 해봤고요. 가격은 14,800원입니다. 좋은 책 보내주신 리드리드 출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책은 무조건 빨리 읽기보다는 책을 읽고 있고 관련 내용도 찾아보고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제가 경제학을 평생 공부하고자 경제에 짜 들어간 책을 마구잡이로 다 공부 중인데요. 리드리드 출판사에서 보내주셔서 읽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이슨 셴커의 책은 전에 50번 세계 1위 미래학자의 코로나 위기 대응책, 그 다음에 60번 금융의 미래, 얼마 전 84번 로봇 시대의 일자리, 이렇게 세 번 읽었고요. 이번이 네 번째로 굉장히 친근한 작가입니다. 이 책의 장점 혹은 강점은 매우 많습니다. 첫 번째로, 저자는 경제학의 애정을 가지고 서술하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무언가를 분석할 때 정치적 시각에서 분석을 많이 하죠. 그리고 그 분석도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저자는 이 책에서 시대변동의 동인으로 경제학적 시각을 가지고 분석합니다. 매우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둘째, 역사상 중요 사건의 저항과 혁명의 유발 요인을 여섯 가지로 나누어 사건별로 정리한 것이 매우 탁월합니다. 중고등학교 시간, 세계사 시간에 이렇게 배웠더라면 더 재밌었겠다는 생각이 수시로 들었습니다. 그 여섯 가지는 전반적으로 열악한 경제 조건, 실제 및 또는 인식된 경제적 기회 부족, 실제 및 또는 인식된 구조적 불평등, 실제 및 또는 인식된 외부의 영향, 가까운 시내의 대규모 무력 충돌에 대한 패배, 정치적 대표성 결여입니다. 셋째, 실제 사례에 대한 탁월한 연구 돋보입니다. 책 153페이지를 보시면 2016년 미국 대선에서 SNS의 영향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그 연연의 과정에서 가짜뉴스들이 생각났습니다. 허위사실과 중상모략으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대가리 깨진 세력들의 발작이 생각나는 대목이었습니다. 차후 계속 연구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넷째로 169페이지 이하의 노이즈 프레임워크를 소개하십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정치 관장에 필요한 요소를 뽑은 것으로서 necessities, 필수품, occupation, 직업, information, 정보, 시스템, external, 외부 요인을 분석한 부분이 매우 탁월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음주문화는 무능한 문재인 정부를 보고 있다가 아, 이런 것이 잘 구비된 시대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섯째로, 178페이지 이하의 전후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양상의 지면을 많이 할애하십니다. 정말로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미중 간의 전쟁이 과거 청일전쟁, 러일전쟁처럼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능하고 배한 180석 좌파 정부를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수한 우파 정부와 그 지지자들의 노력을 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 책의 단점 혹은 약점은 없습니다. 다만 차후 계속된 추가 저술이길 바라고요. 책이 나오면 또 바로 읽고 리뷰하고 싶습니다. 반란이라는 단어는 어감이 좋지 못합니다.
기존에 열심히 노력하고 나름의 성공을 한 사람들은 거부감이 심할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은 반란을 핑계 삼아 타인의 것을 약탈한 역사가 해방 후 북쪽에서 있었습니다. 지금도 게으르고 나태한 좌파들은 타인의 재산을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약탈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좌파들은 늘 반란을 말하지만 누군가 자기 행동에 부족한 점을 말하면 가짜 뉴스를 확산하면서 노발대발하곤 하죠. 실제 이민환공 세대들이 기존 민주파리 건달들에게 느끼는 반감도 이와 비슷합니다. 위기와 저항을 통해서 과거 경제를 바라보니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도 열공하셔서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저자 제이슨 시앙커님께 한 번 더 박수를 보냅니다. 제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많은 힘을 얻습니다. 더욱 좋은 방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퍼가셔도 좋고요. 대학에서 혹은 석박사를 벗으실 때 퍼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좋은 책 소개는 3만 1회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읽기 전에 구독을 읽고 나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